여러분, 패러프레이징 토익이 그토록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뻔하죠, 뭐. 무엇을 위해서? 맞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똑같은 말 똑같이 쓰면 이거 누가 답못 고르나요? 그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 맞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리게끔 하기 위해서 ETS는 무슨 기술을 활용한다? 패러프레이징 기술을 많이 쓰더라.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세 가지 기술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무엇을 이용하더라? 맞습니다. 동의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예제를 한세개 정도 보면서 어떻게 동의어를 이용한다는 건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빨리 읽어보세요. 슉 읽었어요. 맨 앞에 주어는 those employees, 직원들을. 자, 동사가 must. 그리고 제가 색깔 표시를 다르게 한 표현이 adhere to. 이거 뭐 하다입니까? 맨 끝에 있는 단어 보이세요? regulations. 어떤 규정이나 방침을 adhere to라고 하면 뭐 하셔야 한다?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 지금 무엇을 이용해서? 맞죠. 동의어를 이용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준수하다, 따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 단어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뭐 부르셨나요? 자, 저는 지금부터 네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항상 뭔가를 보여드릴 때는, 뭐, 제가 좋아하거나, 이런 단어는 절대 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는 거? 토익이 좋아하는 거. ETS가 가장 많이 내는, 자, 네 가지 단어는 얘네들입니다. 우리 이거 나중에 또 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확다 외워버릴게요. 규정이나 법규를 뭐하다? 준수하다, 따르다. 첫 번째, 쉽죠? follow. 두 번째, 토익이 완전 좋아하죠? comply with. 그리고 준수하다, observe. 마지막 거 조금 어렵지만 토익에 또 은근 자주 나옵니다. 뭐라고? conform to. 다 아까 본문에서 봤던 무슨 말과 같은 말, adhere to. 지금 본 것처럼 동의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어렵진 않죠? 자, 그럼 두 번째도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 모르지 않습니다. 바이의 과거분사 역할을 하는 but. 앞에는 어떤 글로벌 테크 사가 뒤에 있는 빌딩을 뭐 했다? but, 샀대요. 여러분, 우리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사다라는 의미를 우리말로 그러면은 동의어를 이용해서 바꾸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구입하다? 아니면 구매하다? 요 정도. 그러면 영어 단어 역시 동의어 있겠죠.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볼게요. 바이의 유명한 동의어, peer. 한 단어 더 부르셔야 해요. a요. 부르셨나요? 자, 그러면 원단어가 문장에 but, pp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pp로 띄워볼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 purchased.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acquired. 여러분, 혹시 acquire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외우고 계셨나요? 인수하다 맞죠? 사실 생각해보면 인수한다라는 건 돈을 주고 그 회사를 뭐 하는 걸까요? 맞아요. 사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토익에서 사다, 구입하다, 구매하다라고 할때 3대 동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얘네 세 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봐요. 자, 동의어 갖고 하는 경우. 아, 이것도 진짜 토익이 좋아하죠. 토익 LC, RC 구분하지 않고 완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봤더니 presentation, 연설하다네요. 그러면 아래도 연설이란 단어로 밑줄을 채워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 presentation 말고 다른 단어 중에서 연설이란 의미가 되는 단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불러보셨나요? 자, 그럼 저는 또 토익이 완전 좋아하는 네 단어 더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첫 번째, 뭐라고? speech. 두 번째가 address. 아, 참고로 address는 진짜 토익에서 활용도가 높은 단어인데 명사, 동사 다 하죠. 그리고 명사일 때는 물론 오늘 볼 때는 연설. 물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주소란 의미도 되고 암튼간에 근데 address가 연설로 진짜 많이 쓰이니까 꼭그 의미까지 챙겨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lecture. 이건 뭔가요? 강연, 강의. 근데 어차피 생각해 보면 강연이나 강의도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다? 말하는 연설이 맞기 때문에 토익에서는 다 똑같다고 치부합니다. 자, 마지막 거 너무 쉬워요. talk. 그쵸? 어차피 연설은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건뭘 이용합니다? 동의어를 이용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동의어가 진짜 중요하네요. 여러분, 오늘은 말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토익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동의어 100개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 무슨 단어? 포괄적인 단어를 활용한다. 포괄적인 단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전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노 좀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뭘 다룰 줄 안다라고 해도 말이 똑같은 거죠? 그쵸? 저 악기 좀 다룰 수 있어요. 괜찮죠? 피아노란 말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악기. 이럴 때 악기는 무슨 단어다? 포괄적인 단어다. 즉, 더 큰 개념의 단어를 이용해서 토익은 패러프레이징도 많이 하더라. 자, 그럼 이거 역시 예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예를 보여드릴 때는 토익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고 마찬가지 거기 색깔 표시되어 있는 이거를 뭘로 바꿀까? 그거 잠깐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trade 뒤에 있는 단어가 fair. 혹시 fair,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될까요? 맞아요. 박람회, 그죠? 전시회 이런 말 맞죠? 여기서는 fair가 보이고 있지만 뭐 다른 문장에서는 conference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지문에서는 workshop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건 이거 다 뭐로 바꿀까요? 더 큰 개념의 단어. 우리말로 하면 이거 행사라고 바꾸면 되죠. 행사라는 우리말.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사실 이 단어 우리가 그냥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 부르셨나요? 맞습니다. 무슨 단어? 이벤트요. 그렇죠? Fair가 됐건, Conference가 됐건, Workshop이 됐건 그냥 더 큰 개념의 포괄적인 이벤트로 바꾸는 거 토익이 진짜 잘하는 짓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으로 가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소냐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고 이 사람 누구냐 봤더니 Marine, 해양, 이 사람 아 직업이 보이네요. Biologist,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생물학자죠. 이거 토익에 나오는 직업 맞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은 이렇다라고 봤는데 아래 이 사람의 직업을 똑같이 Biologist를 써버리면 어때요? 변별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Paraphrasing 하는데 그러면 biologist. 이 단어를 도대체 뭘로 바꿀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상위 개념의 단어가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방금 이 단어는 생물학자죠. 혹은 화학자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내지는 물리학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뭐가 나오건 다 이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하는 그 단어가 더 쉽지 않나요? 우리말로 뭐라고 바꿀까요? 맞죠. 과학자. 불러보세요. 뭐라고? 이겁니다. Scientist. 됐죠? 더 큰 개념, 포괄적인 단어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하나만 더 봐요. 자, 이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회사의 뉴스레터. 우리말로 하면 뉴스레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소식지? 여기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뭐 사보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죠? 아니 뭐 뉴스레터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왜 신문이라고 할 때 newspaper 아니면 월간 내지는 뭐 주간일 수도 있죠. 잡지 magazine. 그죠? 자, 그러면 newsletter, newspaper, magazine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제가 우리말로 먼저 부를게요. 이거 전기 가능물이에요. 전기 가능물은 보통 인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제가 좋아한다고 안 했습니다. P로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다? 맞습니다. Publication으로 워낙 많이 바꿉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 두 번째는 똑같은 1대1 동의어는 아니지만 더 큰 상위 개념인 포괄적인 단어로 토익은 패러프레이징 되게 잘 하더라.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나머지 하나가 남았네요.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아, 이번에는 뭘 바꾼대요? 첫 번째는 품사나 아니면 문장의 구조를 확 바꿔버릴 수도 있다. 자, 그럼 저희 또 예문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자, 보셨나요? 맨 앞에 어디에다가 제가 색깔 표시를 했나요? A replacement, 우리말로 하면 교체품 이런 의미죠. 자, for the defective scanner라고 하면 결함이 있는 스캐너에 대한 replacement, 교체품이 오늘 오후 도착할 예정이래요. 됐나요? 근데 이렇게 생긴 문장을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간단히 바꾸겠대요. 어떻게 바꿨나요? 아, 앞에 일단 동의어를 이용해서 주어를 챙겨놨네요. The faulty scanner. Faulty가 아까 봤던 defective의 동의어죠. 결함이 있는 스캐너는 여러분 뭐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 말이 되나요? 그렇죠. 교체가 될 예정이다. 괜찮죠? 자, 그러면 교체가 되는 거니까 앞에 비동사는
있었고 뒤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맞습니다. 수동태는 be 플러스 뭐가 필요해? PP 과거분사 쓰면 될 거니까 아까 교체되다 그냥 그 단어 쓰시면 돼요. 뭐라고 합니다? replaced. 언뜻 보면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뭐가 다르다? 품사가 다르다. 그죠? 본문에 있었던 건 replacement 명사였었고 우리는 지금 뭘 봤다? 동사의 과거분사 replaced로 바뀐 형태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paraphrasing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바로 이렇습니다. 맨 앞에 주어가 사용이네요. 무엇에? 카메라와 다른 녹음 장비의 사용은 제가 이번엔 어디에다가 표시했나요? prohibited. 엄격하게 뭐 되어 있다? 금지가 되어 있대요. 자, 이것을 아래에 있는 걸로 바꿔주고 싶다는 얘기죠. 맨 앞에 주어 역시 바뀌었어요. 아까 카메라 얘기가 나와서 taking pictures. 사진을 찍는 것은?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없었던 무슨 단어가 두 번째 문장에는 있다? not이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not이 없었던 무슨 문? 긍정문이었다면 두 번째 문장은 not이 들어간 부정문입니다. 그렇죠. 문장의 구조가 바뀐 거 맞죠? 긍정에서 부정으로. 자, 그러면 일단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건 좋은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의 의미가 같아지기 위해선 저희가 단어도 바꿔야 해요. 아까 첫 번째 문장 의미 기억하시죠? 카메라의 사용은 뭐 되어 있다? 금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사진 찍는 건 뭐 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허락되지 않는다, 허가되지 않는다. 사실 여러 단어가 있는데 저는 토익에서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뭐라고? allowed. 그죠? 이렇게 넣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똑같아진다. 됐나요? 일단 문장의 구조가 바뀐 건 이해하셨죠? 긍정과 부정을 이용하고 플러스 반대말을 또 조합하니까 어차피 그게 그 말이 되는 경우 보셨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아니고 보셔야 해요. 그래야 끝이 나니까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잘 볼게요.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그 다음에 있는 Seoul Kitchen은 고유명사겠죠. 여기가 런던에서 any other restaurant, 어떤 다른 식당보다도 better, 더 좋대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것을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바꿔도 어차피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의 의미는 같아진다. 자 두 번째 문장 맨 앞에 주어 동사는 I consider. 나는 생각한대요. 똑같은 고유명사 받고 여러분 그럼 이걸 뭘로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불러보세요. 아까 첫 번째 이거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런던에서 그럼 Seoul Kitchen이 가장 모한 식당이다? 좋은 식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얘기일 거니까 나 그렇게 바꾸려고요. 뭐를 바꿀 것이다? The best. 여러분 이상하지 않죠? 그죠? 이해하신 거 맞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뭘 어떻게 바꿨다는 얘기냐? 그것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better 무슨 급을 썼었고 비교급 하지만 의미상 그 비교급이 가장 좋다는 얘기라 두 번째 문장으로 가면 뭘로 바뀌었다? 최상급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어차피 그게 그거라서 똑같은 의미가 되더라. 자, 드셨을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토익이 완전 좋아라 하는 paraphrasing 기법 세 가지 다 정리가 된 거 맞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